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자, 오늘 HLB 테라피틱스 영상으로 다뤄볼 건데요. 자, 최근에 이슈가 이제 강하게 좀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한 차례 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자, HLB에서 리보세나 FDA 관련해서 이 승인 보완 이슈가 뜨다 보니까 지금 이 그룹사 8개 그룹사가 모두 점 하한가를 갔죠. 그래서 지금 금요일날 이후에 이 월요일날 중요하게 좀 변동성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19%에서 지금 플러스 2%로 거의 20% 21%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자, 일단은 HLB 테라피틱스 뭐 하는 회사인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자, 지금 빠졌던 부근에서 얼마까지 다시 회복이 되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재료적인 부분들, 이슈와 일정들을 여러분께 공유를 좀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을 반드시 좀 가져가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HLB 테라피틱스는 지금 뭐 하는 회사냐? 과거에 지트리비엔트예요. 그래서 HLB에 인수가 되면서 이제 사명이 좀 변경이 되는데, 자, 무상증자도 한 차례 했었죠. 그래서 주가가 아주 끼 있게 올라가는 이제 종목인데, 그룹사 가운데서 굉장히 끼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가 뭐냐면요. 자, HLB 관련돼서 리보세나립 때문에 좀 묻혔던 재료예요. 이제 재발성 교모 이제 세포종이라고 이 치료제 임상 이상 관련해서 이제 결과를 나왔는데, 여기서 완전 간해가 확인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한차례 올랐습니다. 자, 리보세나리 관련해서도 같이 기대감이 올랐지만, 이 개별적으로도 지금 이 재료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글로벌 빅파마 관련해서요, 기술 이전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습니다. 임상 데이터 값이 좋다 보니까 지금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빠르면 지금 올해 안에 실질적인 이 성과가 전망이 되어지는데, 자, 지금 이뿐만 아니고요. 자, 5월 15일 날 뭐가 있었어요? MSCI, 그죠? 스몰캡 관련해서 스몰캡 지수 안에 자, HLB 제약이랑 지금 테라피틱스가 지금 편입이 됐는데, 자, 신규 편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MSCI 지금 자동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요.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제 700억대. 여기서 외국계 펀드 자금, 그다음에 액티브 펀드 자금이 지금 한 1조 원 정도 내외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부분이 호재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주가가 더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점하한가를 가버리니까 이 그룹사들이 같이 가니까 사실 여기서 안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자, 금요일은 경황이 없어서 우리가 일단 지켜봤다고 하지만, 이 주말 동안에 보니까 HIV 관련해가지고 리보세나립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재임상 권고도 아니고, 이게 해결 못할 문제가 아닌데 결국에는 너무 낙폭 과대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고요. 오늘 강력하게, 그쵸?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를 좀 드렸던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받아보셨던 분들은 오늘 이제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셨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개파락했던 부분이 여기가 텅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극단적으로 떨어지면 다시 극단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갈 길은 이제 갈 텐데,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70% 이상 빠졌다가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주가가 크게 급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지금 매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 안내를 드릴 텐데, 자, 17,7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자, 바이오에서 가장 큰 호재가 뭐예요? 기술 이전, 그쵸? 그다음에 이런 FDA 관련해서, 그쵸? 이런 부분들 승인, 그쵸? 임상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호재인데, 지금 이 HLB 테라피틱스가 지금 큰 호재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급락한 과정에서 다시 급등할 때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 방이 있어요. 자, 보시면, 자, HLB 관련해가지고 주주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테라피틱스 주주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HLB 관련해서 오늘 이제 하한가 갔을 때, 자, HLB 그룹주, 자, 테라피틱스 생명과학 제약 위주로 지금 오늘 순간적으로 나올 듯 한데, 라이브 들어오세요. 그쵸? 그래서 하한가 풀리면 공략 타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흐름 체크하면서 타점 도움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서 안내를 실제로 좀 드렸고요. 지금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제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매수 타점, 그쵸? 이런 부분들, 문자, 테라프티스 제어,
제약 생명, 이런 부분들. 지금 진행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수익을 좀 보셔서 인증을 해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 좀 많이 수익을 보셨던 분을 여기다 좀 올려놨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종목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좀 갖고 가셨는데, 이 HLB 테라피틱스 이거를 오늘 이렇게 2천만 원 수익을 보셨어요. 17%.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9에서 플러스 2%까지 가서 21%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 17%면요, 거의 바닥에서 머리 꼭대기에 지금 판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2천만 원 수익 인증해 주셨고, 앞으로 더 끌고 가면서 아마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링크를 좀 걸어놨는데, 이 설명란에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요, 무료입니다, 무료.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구독자님들만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 비공개 방이고요. 무료로 이제 운영을 하지만, 여기에 들어오실 때 저희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H, 테라, 입장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자, 위에 번호를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010. 자, 2108 8706번이고요. 자, H 테라 입장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입장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H 테라 피틱스 같은 경우에 대응 전략 자료까지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에요. 자, H 이 테라피틱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료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다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이랑 일정을 여기다 정리해 놨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여기 주가에 대한 이런 확신이라든가 이런 근거가 여러분들 더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차트만 보고 저희가 매수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차트적인 부분도 보겠지만, 이런 중요한 게 뭐냐면, 재료에 대한 확신이 먼저 선반영이, 이런 근거가 먼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좀 빠지고 또 흔들더라도 우리는 매수를 할수 있는 거고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 올라갈 때 끌고 가면서 수익을 제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근거가 되는 부분들을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테라피틱스 이번에 주가가 안 빠져도 되는 그런 부분에서 괜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HLB 관련해가지고는 아직까지 이 하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지금 이 테라피틱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다른 이 계열사 부분들은 지금 이좀 관련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풀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갈 텐데, 자, 지금 이 관련해서 이 대응 전략 자료 꼭 받아보시면 좋겠고, H테라 대응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위에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손대들이 상당히 많고요. 제가 영상으로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 아직 뉴스 공시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을 여기다가 같이 전망되어진 부분까지 같이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제가 이 세력주 포착 검색기 하나 선물로 더 드릴 겁니다. 제가 많은 이제 검색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세력주 포착 검색기는 제가 주도적으로 좀 사용하는 이 검색기고요. 실제로 제가 가장 좀 좋아하는 검색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분들께 이렇게 드렸던 적은 없는데, 최근에 이 세력주 검색기 좀 드렸던 부분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좀더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요, 이 밑에 이제 내용란에 이 조건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조건에 맞게끔 종목이 하나씩 포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포착되어지는 종목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요, 이 수익을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수월하신데, 자,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되어지느냐? 일단 말 그대로 세력주, 급등주가 포착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력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 자, 시장의 수급이 지금 세력들이 돈을 얼마나 지금 쏟아붓고 있는지, 자, 거래 대금 플러스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주가 상승률, 그리고 주가가 세력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지,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핵심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개인들은 할수 없는, 세력들만이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가 다 녹여놨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세력주의 8알 이상이 검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시장을 주도를 했던, 주도를 하고 있는 세력주들의 이 상승 패턴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어져 있는데, 자, 바닥권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요, 매집이 끝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세력이 출발을 합니다. 자, 바닥에서 매집을 하면, 자, 목표가가 자, 300%를 올린다라고 보면요. 이런 구간들을 이제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데, 자, 30%, 50%, 80%, 100% 이런 구간을 거쳐갈 때마다, 자, 세력주가 지금 올라갈 때 지금 돌파한 이런 구간들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세력선을 돌파한다든가 또 볼린저면에 상단을 돌파한다든가 이런 초기 구간들마다 이 포착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세 초입 구간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이 나머지 200에서 250%의 이 상승 구간을 우리가 수월하게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 시장 주도 테마 대장주라든가 SA급 재료가 엮이면 보통 주가에 이렇게 좀 종목이 엮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이제 잘 나고 있는데 제가 수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성과 검증한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6개월 동안에 이제 24개 종목이 포착이 됐고요. 자, 상승 종목이 20개, 보합이 하나, 하락이 3개입니다. 자, 상승 종목 비율이 83.33%, 그죠? 8할 이상 맞죠? 기간 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여기서 지금 기간의 최고 순위율이 446%, 347%, 279%, 260%, 244%, 106% 이상 이런 식으로 밑에 쭉쭉쭉 있는데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수익이 잘 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포착이 된 이후에 아무 데서나 익절을 하시더라도 그쵸?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4개 종목이면은 6개월 동안에 24개면 한 달이면은 4개죠. 일주일이면 1개예요. 그래서 많은 종목이 포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대응하시면 바로 되시고 만약에 10개 중에서 한두 개가 비율대로 이제 좀 빠진다고 하면 짧게 자르시고요. 올라가는 종목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매매가 이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써보시면은 완전히 이제 신세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 종목을 따라다니실 필요 없고, 급등주 찾아다니실 필요 없고, 모니터만 하루 종일 쳐다보실 필요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종목 때문에 아쉬운 소리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종목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제 단기간에 좀 도움을 드린 것보다는 이런 검색기를 좋은 거를 차라리 선물로 드리는 게 도움이 더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검색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검색기 받으실 분들만 문자로 검색기라고 위에 번호로 남겨주세요. 자, 010-2108-8706번입니다. 자,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 남겨주시면요. 지금 이거를 보내드려서요. 설정 방법, 사용 방법 다 나와 있으니까요. 처음 사용하신 분들 누구나 다 가능하시고, 이 부분 사용할 수 있게끔 다 해놨으니까 꼭 보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 HLB 테라피틱스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반등할 때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이 검색기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나아가시면서 수익으로 좀 계좌를 좀 전환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월달 이제 20일입니다. 5월 20일이고, 조금 있으면은 또 마감이 되는데, 자, 지금 수익이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자, 이번에 좀 계기가 되셔가지고 수익으로 좀 전환하셔서 기분 좋게 또 6월달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좀 도움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계속 좀 드리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구독과 좋아요. 요거 꼭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저희 채널이 더 성장을 해서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서 저도 유튜브로서 이제 성장하고 싶은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으로 많이 도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저희 구독, 좋아요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자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꼭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제가 선물 하나 더 풀어드릴 겁니다. 세력주 포착 검색기입니다. 지금 이 검색기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에 조건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이 조건에 맞춰서 종목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포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셔도 수익을 굉장히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되어진지 말씀을 드리면요. 말 그대로 세력주, 지금 급등주의 이런 종목들, 이 급등주의 조건에 맞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시장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세력들의 돈이 얼마나 지금 쏠리고 있는지, 그래서 거래대금, 그다음에 거래량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률, 주가가 올라갈 때 제가 보고 있는 세력선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리고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그렇죠? 이게 이제 개인들은 할수 없는 세력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핵심 지표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여기다가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의 8R 이상이요, 이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어지게끔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최근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이 세력주의 상승 패턴을 이 트렌드에 맞게끔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이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 세력들이 매집이 끝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슬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세력이 여기서 300%를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중간중간 이 마디마디 구간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데 이 바닥권에서 50%, 그죠? 80%, 그죠? 뭐 100%, 150% 이런 구간구간을 거쳐가면서 300%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초기 구간에 거래대금이 갑자기 없다가 터진다던가 갑자기 볼륨전밴드 상단을 돌파하면서 세력선을 돌파를 한다던가, 그죠? 일정 부분 눌러주다가 다시 재돌파하는 뭐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시그널들이 이 종합적으로 포착이 되어져요. 그래서 개인들이 할수 없는 이 세력주의 그죠? 이런 급등, 이 공통된 패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마다 종목들이 포착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때 이 상승 초기 구간에 이 종목을 대응하게 되면, 이 나머지 200에서 250%의 이 상승 구간을 수월하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이 대장주라든가, 그다음에 SA급 재료가 붙었을 때 종목들이 포착이 되어진 거 굉장히 많고요. 제가 어떤 종목을 들여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도 단기적으로 좀 기분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를 가져가시게 되면요. 이런 검색기 좋은 게 있으시면 거의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공개하지 않았던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지금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요. 이 내용을 지금 보내드릴 건데 문자로 검색기라고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010-2108-8706번이고요. 검색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자, 지금 수익 나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성과 검증을 했습니다. 좀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성과 검증을 했는데 요 결과값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과 검증 결과를 보시면은 자, 6개월 동안에 24개의 종목이 포착이 되었고요. 상승 종목이 20개, 보합이 하나, 하락이 3개죠. 그래서 상승 종목 비율이 83.33%, 8할 이상이 종목이 포착이 되어지는 거 확인이 되셨죠? 그리고 이 기간 수익률 보시면 1개월, 3개월, 6개월 기간의 최고 수익률 보시면 446%, 347%, 279%, 260%, 244%, 뭐 106%에서 밑으로 점점점 있는데 지금 이첫 화면만 보셔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종목이 포착된 이후에 아무 구간에서나 파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익절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24개가 포착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4개고요. 일주일에 한 개의 종목이 포착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 종목 포착되었을 때 종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골라서 잡으실 필요가 없고요. 바로 대응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검색기입니다. 그리고 10개 중에서 뭐 한두 개 확률상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짧게 손절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나머지 손절하고 나머지 가는 종목들 가성비 있게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굉장히 가성비 높은 매매를 이어가시면서 정말 계좌를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색기를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기존의 검색기와 좀 비교도 해보시고요. 지금 시장 이슈에 맞는 종목들이 잘 포착이 되어지는지 보시면서 수익을 쌓아가시면 좋겠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소액으로 대응을 해보시던가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 놓으시고 이 종목이 포착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좀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수익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검색기 관련해서 지금 선물로 좀 드리고 있는데 많이 받아가시고요. 도움이 정말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가서 이런 검색기 있으시면 정말 뭐 급등주 따라다닐 필요가 없고요. 그죠? 종목 때문에 아쉬워서 종목을 찾아다닐 필요 없고 종목 모니터링을 뭐 하실 필요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검색기 관련해가지고 시중에서는 좀 비싸게 파는 거뭐 500이다. 그죠? 600, 700, 뭐 800까지도 하는 걸 봤는데 자, 이렇게까지 비싼 돈 주고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검색기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지금 검색기 선물로 드릴 때 많이 가져가시고요. 필요하신 분들만 여러분들 검색기라고 문자를 주세요.
자, 검색기라고 문자를 주시면 여기는 자료를 다 보내드릴 건데, 이걸 보시면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도, 그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신 설명법, 사용법, 그다음에 설정 방법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가시고 지금 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010 2108, 2108, 그다음에 8706입니다. 010 2108 8706번으로 자, 검색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요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기 많이 받아가셔서 수행 많이 보시고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 됩니다. 특히 업무가 바쁘신 분들, 그죠? 하루 종일 주식창 잘못 본다. 그리고 나는 업무가 바빠서 수행으로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요. 정말 큰 도움 되는 검색기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 이번에 처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세력주 포착 검색기 관련해서 받아가실 분만 검색기라고 많이 받아가셔서 정말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였습니다.